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의 한 공원에 조성된 인공폭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 공법이 사라지고 외주 시공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무자격으로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역 군의원 한 명이 관련 지역 업체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여름 축제로 알려진 평창의 한 마을. 산 비탈면에 높이 15m의 인공폭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쯤 완공됐는데 공사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A업체는 최초 설계에 따라 인공암벽 특허를 가진 B업체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한 달 만에 인공암벽이 자연석으로 설계 변경되면서 B업체가 공사에서 빠지게 됐고 폭포 시공 경험이 전혀 없던 A업체는 멀리 경상북도에 있는 다른 업체에게 외주 시공을 맡겼습니다. 고속도로 상가체 폭포 암벽에 돌리게 만들었거든. 그런 공법을 저희 주도 공법이 아닌. 설계 변경과 예산 증액, 외주 시공까지 이 과정에서 평창 지역 내 한 건설사가 타시도 업체를 대신해 무자격으로 폭포 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곳 인공폭포 공사 과정에서 평창군 의원이 이 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지역 건설사 대표와 평창군 의회 소속 모 군의원은 동창 관계로 공사가 이루어졌던 지난해 둘 사이에 현금과 카드 등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군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해당 군의원은 친구 사이에 단순 동거래였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공폭포를 둘러싼 불법 공사 의혹이 지역 정치권으로까지 옮겨붙으면서 앞으로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랜드 배후 지역인 정선 고환과 사북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띠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강원랜드에 의존한 경제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폐특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의 자생력을 갖추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0년 문을 연 강원랜드의 배후 지역인 정선군 사보읍입니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많이 들어섰고 도로와 하천도 예전보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보읍 인구는 10년 전보다 천여 명이 줄었고 바로 인접한 고안읍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랜드를 빼면 변변한 일자리가 거의 없고 주택과 교육 등 정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직원들도 인근의 태백과 영월 등지에 많이 사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폐특법 개정을 계기로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되고 매년 수백억 원의 폐광 기금이 더 확보되면서 지역의 존속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환경을 많이 개선해 인구가 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민간인 그 대체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그 지역을 대신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추진되어야 되지만은 그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주민 의견도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민심을 아는 정선군도 기존의 폐광지역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해가며 더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랜드 그다음에 네 개 시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에 대한 지금 기본 구상은 강원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네. 어떻게 외연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개정된 폐특법은 오는 9월 시행되는데 자생력을 갖추자는 주민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본격적인 토마토 출하 시기를 앞두고 시설하우스에서 땀 흘린 농민들을 위해 이 토마토 제값받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수박과 참외 등 남부지방 대체작물 작황이 안 좋아서 토마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떨어질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토마토 재배 면적은 350헥타르. 서울 상암동 축구경기장 470여 개를 합친 면적보다 넓습니다. 최근 수박과 참외 등 남부지방 대체작물 작황이 안 좋아 춘천 토마토가 수도권 도매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토마토 가격도 10kg 한 상자에 2만 3천 원 선으로 지난해 1만 5천 원을 밑돌 때보다 상황이 좋습니다. 5월 한 하순 되게 되면 이제 철원 기마 쪽에서 나오긴 나와도 어쨌든 그냥 주출하 지역은 강원도 춘천이기 때문에 그 춘천 지역이 상당히 품질도 우수하고 경쟁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토마토 출하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라 농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마토 재배 농구와 농협 춘천시가 춘천시 전략작목 초라회를 결성해 수도권 도매시장 업체들과 토마토 제값받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민들은 좋은 품질의 토마토만 생산하면 도매시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최대한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가격, 안정적인 가격이죠. 안정적으로 이제 춘천에 있는 토마토 자체를 안정적인 판로 확대, 그게 제일 우선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러한 행사를 열게 됩니다. 춘천시에서도 토마토 소비 촉진을 위한 판로 확보와 추출 시장 개척에 나서는 등 토마토 재배 농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토마토에 이어 복숭아를 춘천시 전략작목으로 선정해 지원에 나서는 등 안정적인 농가 소득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의 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강원도의 고용률은 56.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1.8%포인트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무려 21.9% 줄면서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숙박 음식점업이 16.2%, 운수 창구업은 1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자도 74만 4,300명으로 작년보다 1만 9,6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 3년 시범 운영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정선군은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군의회에 제출한 올림픽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비 10억 원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곤돌라 승하차장과 편의시설 정비 등 시설 운영 준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은 최근 국무총리가 새롭게 임명돼 사업 추진이 조만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고 행정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대화면 사회단체가 LNG 복합발전소 유치에 나섰습니다. 평창 대화면 10여 개 사회단체장은 지난 18일 군청을 방문해 LNG 복합발전소 유치 희망을 담은 주민 동의서를 전달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사업이 변전소와 송전탑 건립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은 입지 실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강릉 대도호부관화 간화 7사당과 원주 강원가명 선화당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습니다. 강릉 대도호부관화 7사당은 관화 내 건물 중에서 조선시대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물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돼 있고
원주 강원 감영 내 건물인 선화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물 지정 여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2021년도 제2차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6월 1일부터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이며 지원 부문은 일자리 창출과 사업 개발비 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은 유급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인증 사회적 기업은 1억 원, 예비 사회적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제1차 공모에서 151개 기업에 204명, 9억 원가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주의 재개발 지역 화재로 다문화 가정 1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아랫집 60대 남성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말 원주시 명륜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석유 난로 사용 부주의로 불을 내 윗집에 살던 필리핀 국적의 70대 여성과 손주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식한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서면대교를 지나는 국지도 70호선 노선안이 국지도 5개년 계획 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서면대교가 포함된 지방도 403호선 구간이 국지도 70호선으로 승격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춘천역에서 레고랜드, 서면대교, 신매 교차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8월 확정되는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부지에 레고랜드 임시주차장을 짓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예결특위는 4,821억 원 규모로 편성된 강원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레고랜드 임시주차장 설치비는 30억 중 10억 원이 삭감됐지만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레고랜드 테마파크 준공 기념 행사 등 11개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강원FC가 춘천에서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강원FC는 6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제1회 강원FC배 동호인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춘천 시내 축구 동호회와 직장 축구 동호회로 10개 팀이 토너먼트를 통해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강원FC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점차 그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시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시립도서관에는 없는 신간 도서를 지역의 책방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시민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신청하고 반납은 서점으로 하면 됩니다.
기존 세 곳의 지역 서점에서 책방 마실과 봄내 서점이 새롭게 참여해 참여 서점은 다섯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신청한 희망 도서는 도서관이 구입해 보유하고 일반 대출을 하게 됩니다. 춘천문화재단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인생공방 전환가게, 모두의 살롱 등 커뮤니티 거점 공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춘천 약사동에 위치한 인생공방에서는 강원사리팀이 입주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애착인형 만들기, 치유식탁 등의 마음치유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 소양로 4가에 위치한 전환 가게에는 현대 무용가 김동일 작가가 입주해 아침을 여는 춤과 달밤의 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부동산업 등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춘천사회혁신센터가 춘천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수리 기술 워크숍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실생활 기초공구를 다루는 방법과 욕실 배관, 실리콘 수리 방법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사회혁신센터는 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은 오는 22일, 내일 모레까지 커먼즈필드 춘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천에 대규모 군장병 휴게 공간이 생깁니다. 화천군은 올해 안에 군부대 인근인 상서면 산양리 일대에 모두 3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의 지역 상생 민군 문화공간을 준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공간 1층에는 장변과 주민, 면회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이, 2층과 3층에는 스크린 골프장과 야구장, 그리고 4층은 회의실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에도 북카페와 동아리방, 휴게실 등을 갖춘 장병 쉼터가 건립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